하와이슈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뇌정지 게임 브레인 아웃 찾아왔습니다. 자, 요번 문제 레벨 71. 어떤 또 신박한 방법으로 절 열받게 해줄까요? 어미닭을 찾아보세요. 이번에는 어미닭, 어미닭 꼬꼬를 찾으라는 건데, 어? 이거 그때 뭐였지? 잠깐만, 그러면은 합치는 건가 설마? 뿅아리 합체! 야! 짜잇! 뭐야? 어? 어? 와, 이거 진짜 한시도 방심을 할 수가 없네요. 아래 중 가장 큰 세 숫자의 합은 몇일까요? 아, 또 숫자야, 숫자. 여섯 개. 에, 여섯 개가 있고, 다섯 개가 있고, 세 개. 아, 이게 주사위 개념이죠? 1, 2, 3, 4가 없네. 그러면 여섯 칸짜리랑 저거 뒤집어져 있는 게 이제 4짜리겠죠? 여섯 개랑 다섯 개랑 네 개랑 합치면은 6 더하기 5는 11, 15네요. 어, 저 뒤에 있는 숫자가 궁금한데. 이건 또 무슨 넌센스지? 저 뒤집어져 있는 게 분명히 낚시 느낌인데. 6개, 5개, 10일까지는 맞을 것 같은데. 아, 이걸 또 힌트 유혹이. 숫자의 합이에요. 6, 5, 11, 15 맞잖아요. 6, 5, 4야? 아, 뭐야?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요? 숫자가 어딨어? 어디다 숫자 뭐 안 숨겨놨나? 아, 설마! 와! 설마 이 번호들 다 합치라는 얘긴가요? 9 더하기 8 더하기 7. 그러면 9, 8, 7. 24? 와! 와! 어, 화나! 어, 열받아! 어!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왜 이렇게 약 올리는 거 같지? 어, 당근을 한 번 더 먹여볼까요? 어, 이번에는 슛, 점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또 안 내고. 설마 이게 다리가 되네요. 참나. 야, 이거는 너무하네. 좀 억진데. 그림을 보고 암호를 맞춰보세요.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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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이 전혀 안 오는데. 쇼? 에러. 에러. 에러가 뭘까? 에러. E-R-R-O-R. 거울? 미러. 아, 미러? 아, 미러. 와, 이거 레벨 올라갈수록 이제 슬슬 좀 어렵네요. 아, 힌트 한번 보자, 이거는. 이건 에러가 아니에요. 거울을 거꾸로 비출 거예요. 어? 아, 거울로 비추는 게 맞았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70773. 코끼리가 외로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다듬어. 영상 보기? 뭐야? 이걸 광고를 한다고? 자, 코끼리가 외롭대. 자, 귀를 만져주고. 코끼리 뿌뿌. 레벨 76. 네 번째 전구를 켜보세요. 네 번째 전구 시작. 피지컬 하나 둘 셋 셋. 아, 레알 피지컬 게임이었네. 이거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놔야 되네요. 이거 낚시였다가 피지컬이었다가 짱구 게임이었다가. 도면에 따라 두 자릿수의 정답을 계산을 해보세요. 이건 또 수학 문제인가 보네. 숫자는 뭐다? 힌트다. 아니 선생님, 진짜 수학 문제를 내시면 어떡해요. 이거 뭐 변을 다 합치면 된답니다. 어찌됐든. 예, 58. 수학 좀 하셨군요. 어느 발이 고양이 발과 가장 비슷할까요? 요거. 아니, 다 똑같은데? 냥냥펀치, 냥냥펀치. 자, 이번엔 또 어떤 낚시일까요? 전혀 반응이 없는데쇼. 난이도가 확확확 올라가는 느낌이다. 근데 왜 성공한겨? 자, 등심이 성립하게 만들어보세요. 어? 오케이, 쉬어가는 구간이군요. 탈출을 해보세요. 이번엔 진짜 미로 게임인 것 같은데. 어? 이거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미로를 가야 되는 거야? 바깥으로 나가서 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출구로 탈출 성공! 이게 여러분들, 이 브레인 아웃, 뇌정지의 기본은 말이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겁니다. 리사는 주스에 과육이 가라앉은 부분만 마시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육이 가라앉은 걸 그대로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낚시냐? 어? 레전드. 자, 도형을 틀 안에 넣으세요. 넣고, 넣고, 뭐야, 넌 또 왜 거부해? 어, 안 맞네? 어, 안 맞는데 표? 이거 길이가 미묘하게 안 맞네요? 아, 힌트. 같은 물... 아, 제가 방금 전까지 뭐라고 했죠? 이 게임을 하는 방법,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제가 또 고관이가... 예, 고관이가 발동을 해버렸네. 아, 여기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맞네, 맞네. 아, 참. 이렇게 또 반성을 합니다, 제가. 다른 점! 두 개를 찾아보세요, 다른 점. 어? 야, 여기 또 숨겨놨네, 이 자식이. 그니까 진짜 잘도 숨겨놨어? 바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구멍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일단 두 개는 절대 아니겠죠. 주머니까지 해서 네 개인가? 구멍! 구멍이라는 고정관념은 지금 현재 바지에 뚫려있는 저 구멍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출제자의 의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구멍까지 생각을 하는 걸 겁니다. 바지 주머니 두 개, 그리고 단추구멍 하나. 일단 구멍이 양쪽으로 뚫려 있기 때문에 예, 네 개. 그리고 단추구멍 하나. 바지주머니? 바지주머니도 구멍으로 쳐야 되나? 바지주머니 두 개, 일곱 개. 아니 그러면은 바지 이거 들어가는 데까지 개수를 치나? 아홉 개? 자, 레벨 85! 수박은 10번 썰어서 최대 몇 조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10번 썰어 제낍시다. 아, 이것도 숫자 문제 같은데? 힌트 써봐. 2를 10번 곱해보세요. 2를 10번 곱하면요, 1024입니다. 탱쥐를 잡아보세요.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쥐. 불로, 쥐, 고양이로 안 되고. 고양이를 넣어봅시다. 아니면은, 불로 뜨뜻하게 지져보고. 아니면은, 이걸로도 안 되고. 뭐야? 에잇! 힌트 써봐. 나무를 태우고요, 관에 연기를 놓은 후 손가락으로 관을 막으세요? 와, 이거 복잡하네. 이거 힌트 안 쓰면 힘들겠다. 어, 요렇게.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 뭐야? 마우스요? 아, 이렇게. 자, 마우스로 다음 스테이지 클릭. 자, 레벨 88, 가장 작은 수를 입력해보세요. 아, 5, 6, 8, 9, 5, 5, 5. 가장 작은 수를 입력을 해보세요. 아, 뭔가 숨겨놨을 것 같기, 어? 555. 아니, 555가 제일 작잖아. 확실히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긴 하네. 어떻게 하면 음수가 될까? 이거 올려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였어? 까겠네. 그러면은 가장 큰 숫자 마이너스 999. 참. 8. 따다다다다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피지컬 게임 노노 해. 이거는 열쇠를 쓰라는 겁니다. 아, 패스. 엄마가 돌아왔어요. 얼른 게임기를 숨기세요. 게임기를? 주변을 눌러봐도 뭐 반응이 딱히 없거든요. 손가락으로 안 보이게 가려보세요. 진짜 화면에다 대고 손가락 가렸더니 없어지네? 원 세 개를 이동시켜 삼각형을 뒤집어 보세요. 삼각형을. 핫, 핫. 뭐야? 순서대로 터치하세요. 33, 1, 6. 반응이 없는데요? 다른 숫자와 헷갈리지 말고 순서를 기억하세요. 1, 6, 8이. 20, 17, 60, 33? 33. 레벨 93. 어떻게 하면 케이크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떨어진다잉. 제가 꼭 가서 먹어야 돼요? 이거 케이크를 끌어오면 안 돼? 힌트 한번 봐봐. 장애물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요? 쉽네. 아, 또 수학 문제요. 철수가 6살 때 영희의 나이는 철수의 2배였어요. 지금 철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영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0의 나이는 철수의 2배였어요. 그러면 0의 나이는 12살이 되겠죠? 지금 철수는 10살이니까요. 4년이 지났네요. 그러면 16살이겠네. 간단한 수학 문제인 것 같아요. 재도전! 당신 차례예요. 뭔가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은데 저번 같은 경우에 양쪽을 누르면은 이게 됐었거든요? 반응이 없네? 양쪽을 눌러도 안 되고 아우 힌트 마렵다. 힌트 렛츠 겟 잇. 남는 원이 하나가 있지 않나요? 원이요? 오 마이 갓! 에? 또 힌트를 본 건 아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브레인 아웃 한번 또 95레벨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갈수록 중간중간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이제 간간히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힌트를 써야지 약간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골 때리는 문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